본선 2라운드 1대1 데스매치에 돌입한 미스트롯2가 상상불허 대이변이 속출하는 드라마틱한 맞대결을 선보이며 안방극장을 충격으로 휘감았습니다. 지난 14일 방송에서는 본선 2라운드 1대1 데스매치에 오른 39인의 생존자들이 강대강 라인업을 꾸려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극강의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이자 전 미션팀 동료였던 트롯의 미래, 김다현과 김수빈 역시 절친에서 라이벌로 만나게 됐습니다. 김다현은 수준급 강약 조절 능력을 발휘한 해룡포로 오디션 최강자의 면모를 빛냈고, 김수빈은 고장난 벽시계로 고난도 벨리댄스를 펼치는 회심의 일격을 가했지만 9대2로 김다현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런 대진표가 완성됐지? 승부사 기질들이 대단하다. 다들 잘했는데 너무 아쉽다. 누구 하나 떨어뜨릴 수 없는 무대였다. 벨리댄스를 안 하면 더 좋았을 건데. 댄스가 너무 화려해서 노래 집중이 안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시청률 30%를 앞에 두고 있는 미스트롯2 6회는 오는 21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